안녕하세요. 네, 잔홍입니다. 그래요. 아마 교재를 영어로 같이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월터 휴버. 월터 휴버. 아주 오래된 책이고요.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California Real Estate Principle.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교재로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소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라이센스드 부동산 에이전트. 지금 현재 저는 EXP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2006년부터 제가 라이센스 를 가지고 있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월터 휴버 책을 가지고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조금 더 제가 여기가 지금 잡 사이트예요. 제가 제너럴 컨트랙터를 또한 하고 있고 해가지고 잡 사이트인데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뭐늘 우리가 툴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곳을 이용해서 어떤 유튜브에 자료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미국 아주 유명한 프라이빗 저기 유니버시티 저쪽 동부에 보면 케이스 웨스턴 리서브 유니버시티라고 있고요. 거기 제가 로스쿨 메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로스쿨 정통 코스를 제가 물론 뭐 JD는 아니에요. 3년은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제가 그 LLM이라는 과정을 제가 거쳤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 소개인데, 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이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오늘은 저기 조인 테넌시 그죠? 조인 테넌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세 가지의 그런 컨셉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Concurrent Estate란 단어를 듣게 될 것이다. Concurrent Estate, 그죠? 그 다음에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 이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자, Concurrent Estate가 무엇이냐? 한국에는 이거를 이제 뭐 공동 소유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동 소유의 형태, 그런 의미로 이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동 소유. 이 그린 색깔이 잘안 보일까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빨간색. 그래서 이게 공동 소유다. Tenancy in common, 그 다음에 joint tenancy가 있는데, 그러면 공동 소유에 있어서 그 반디지. 소유의 어떤 그런 어느 정도 더 강한 어떤 반디지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두 개를 보면 될것 같을까요? 일단은 이두 개념을 항상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뉴모닉 하나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뉴모닉이란 말은 암기 공식. 그래서 영어의 이니셜, 첫자를 따서 부르는 어떤 뭐 암기 공식. 그래서 조인 테넌시는 TTV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의할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월마트에 가면 아니 요즘은 아마존이다 그죠? 아마존에 가면 우리 자 TTV는 QTV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인 테넌 씨는 TTV 되는 거죠. 일단은 왜 이게 필요한지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TTV를 오늘 하나 암기하도록 합시다. 타이틀 타임 interest posi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린 컨셉을 익혀야 되니까. 자,
자, 다시 합니다. Title, Time, Interest, Possession. 이 네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는 이것을 자 포유니티로 이렇게 나중에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그 포지션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ity of Title, Unity of Time, Unity of Interest. 자 오늘 제가 정리할 것 Unity of Possession. Unity of Possession의 컨셉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나머지 세 개의 컨셉은 Joint Tenancy한테만 있는 컨셉이지만은 Unity of Possession은 Tenancy in Common에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Unity of Interest는 뭐 그러면 조금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유닛 지분이 되겠죠. 항상 Joint Tenancy는 자, M분의 1이 되겠죠. 두 명일 때는 2분의 1. 물론 한 명일 때는, 그죠? 뭐, 그냥, 단독서이니까. 두 명 이상일 때 항상 이렇게 조인트 테넌시가 성립하는데, 자, M분의 1, 그러면, 저기, 두 명이면 2분의 1. 자, 세 명이면 3분의 1, 그죠? 뭐, 지분이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automatic, 그러니까 뭐, divided interest가 되겠죠? 그런데 tenancy in common은 지분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에 있어서는 지분 20%, 80%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unity of possession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저기 A, B 두 사람 있다고 합시다. 초등학교 우리 책상 생각도 날 수 있는데 어느 날 우리 B가 와서 A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책상에 이렇게 검을 껐듯이 야 저기 A야 내가 이 집에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20%를 가지고 있지. 나는 상당히 리저너블한 사람이야. 내가 아주 리저너블하거든. 나는 그렇게 그리디하지 않아. 욕심이 많지 않거든. 80%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땅에다가 라인을 끊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이 라인을 익스클루시브 독점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하겠다. 너는 20%만 해라. 리저너블하다. 예,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unity of possession이란 말은 지분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해 가지고 possession, 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 그것이 바로 unity of possession. 자, tenancy in common하고 joint tenancy에 이렇게 반디지. 반디지에 있어서 당연히 조인테넌시가 그 결합력이 더 큰다 그죠? 거기도 이렇게 유니티 오브 포제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그 점유권을 가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넌시 인커먼도 되고 조인테넌시에도 그렇게 되겠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은 정리를 합니다. 하여튼 저기 리걸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의 컨셉을 익힐 때는 그냥 기본적인 컨셉만 가지고 있어도 시험 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정리하시면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에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 많은 도움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소개 영상이니까 제가 여담도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것 같으면 이 tenancy in common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죄송합니다. TIC라는 용어로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TIC 뭐 예를 들어서 큰 investment property가 있겠죠. commercial도 좋고 그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지분으로서 소유권을 가진다. 그럴 때 뭐 tenancy income의 형태의 어떤 소유권의 형태가 있는데, 요거에 뭐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서로 인트레스트가 뭐 분리가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고, 오늘 다시 소개 영상 제가 했죠. 조인 테넌시, 테넌시 인 커먼, 이제 이거를 컨커런 이스테이트라 한다. 다른 컨셉도 있지만은 한 두 가지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네, 잔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